열흘간 이어진 울진 삼척, 강릉 동해산불은 가장 오랜 시간 이어지면서 피해 면적도 가장 넓었습니다. 그만큼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10대 중에 넉 대는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점점 커지고 잦아지는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진화 헬기 수도 늘리고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흘 동안 산불 현장을 누볐던 산림청 진화 헬기입니다. 연기와 배기가스를 뒤집어써 검게 변해버린 기체는 당시 현장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연기라든지 또 고압선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한테는 안전 저해요소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안전한 가운데서도 진화가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산림항공본부로 복귀한 헬기는 곧바로 정비고에 들어갑니다. 기종에 따라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짧게는 사흘에서 최대 보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월 16일 영덕 산불, 2월 28일 합천 고령 산불, 그리고 3월 4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까지. 이따른 대형 산불에 진화 헬기도 집중 투입됐고 정비를 받아야 하는 헬기도 늘면서 현재 투입이 가능한 진화 헬기는 36대 가운데 22대뿐입니다. 40%에 달하는 14대는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면 원활한 공중 진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주야간 정비 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재 60%대에 머물러 있는 진화 헬기의 가동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4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4월 초순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산불 중 절반이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빈도가 높아지고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점점 잦아지고 더 커지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화 헬기를 더 확보하고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헬기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관찰했듯이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자원들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계획들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요. 또 그 사이라도 국방부 등 그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는 능력 있는 헬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커지는 산불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